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장소로 성산포대 대신 성준의 다른 지역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원칙론만 내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그동안 사드 배치는 어디에도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TK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입지로 확정된 성주 성산포대 대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을 고수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성산포대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 군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통해 성주군이 성주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에 우리 성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걸 우려해서 우리 성주 지역에 성주군에 새로운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그동안 금수면 염속산이나 수륜면 가시산 등이 제3의 장소로 거론돼 왔지만 사드 배치 철회만이 성주 군민들의 유일한 요구였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장은 제3지역이나 제대안이 될 수 없다. 제3지역이. 그래서 철회만이 우리 군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편 대통령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김한곤 성주 군수는 청와대로부터 그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